이제 저 반대쪽에 진영, 지금 현재 정부죠. 정부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말을 해서 뿌리잖아요.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말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. 전 국민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고요.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공무원 분들처럼 코로나가 있건 말건 월급이 똑같은 사람이 있고, 그 다음에 IT 업계 중에 코로나 때문에 더잘 돼서 보너스를 받는 데가 있어요.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하는 적이 없어요. 그런데 무슨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, 재난을 당했을 때 주는 돈을 전 국민한테 왜 어떻게 줘요?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말 자체는 대국민 사기입니다, 그거는.